굳센 믿음으로 사는 삶.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은 320년간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호피족은 다른 부족들보다 토속 신앙을 더 굳건히 숭배했고 백인들에게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3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완강한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인디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다른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 센터까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은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를 들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6장 23절 찬송가 321장 399장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함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 서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악한 무리들의 음모를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은 마침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올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생명은 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메대왕 다리오는 하나님을 향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사자굴 속에서 조금도 다치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